여러분들이 영세포스 아니에요. 와서 보니까 제가 올해는 생각도 많이 바꿨어요. 아, 이런 교육이 우리 기농식품 교육과장이 아예 처음부터 마을에서 진행되면 좋겠다. 그리고 요 안에서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면 교육의 주 목적이 마을을 선택하고 지역을 선택하고 멘토를 만나는 계기로서 교육을 활용하는데 마을에서 이루어진 교육들이 어른들을 멘토 삼아 가신다고 하면 준비하는 경우도 준비하는 것도 수월하고요. 뭐 저희가 어렵다고 하는 연기나 집을 구하는 것도 수월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기능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실제로 기능하는 비율이 10%에서 20%밖에 안 되는 게 그들이 마음을 먹고 기능 교육을 받았지만 이후에 내려가는 과정들에서 일률적으로 계속해서 연락하고 뭔가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그들의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마을 단위에서 지금 삼동의 마을에서 하는 것처럼 마을 단위에서 하게 되면 실제로 이 마을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여기 와서 구박시키는 교육받는 분들하고 관계들이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들을 맺는 과정 속에서 서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고 이게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삼동의 마을이 그 영월 문화하고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것은 대단히 선진적인 사례이고 다른 지자체들도 그냥 단순히 관광버스 타고 와서 하루나 이틀 정도 둘러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역할들을 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마을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되게 이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영월군에서도 다른 마을들도 좀 해서 좀 더 선진 사례들을 좀 확산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Thank you.